SM7B 슈어의 아이코닉한 마이크입니다. 73년에 출시한 SM7, 99년 험버킹 코일을 추가한 SM7A, 2001년에 개선된 버전인 SM7B가 출시되고, 2023년 두 번째로 개선된 모델인 SM7DD를 출시했습니다. 박스를 까보자면 스티커랑 매뉴얼 그리고 본체가 들어있고 조금 더 두꺼운 윈드쉴드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SM7B와 비교하자면 외관상으로는 일단 색깔이 더 짙어지고 옆에 로고가 크게 박혔습니다. 아무래도 인라인 프리앰프가 안에 들어가면서 아래쪽 통이 살짝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더 슬림한 느낌도 줍니다. 마이크 뒤편에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치들이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이전 모델의 딥 스위치는 아무리 해봐도 주변에 뭐 뾰족한 게 있지 않으면 거의 조정이 어려울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진짜 편의성을 확 올려줬습니다. SM7B의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마이너스 59dB의 낮은 감도였습니다. 아무리 인터페이스에서 프리앰프를 올려도 똑같이 작은 소리예요. 이제는 인라인 프리앰프를 내장해서 팬텀 파워를 넣지 않으면 기존의 SM7B와 똑같은 감도로 사용하고, 팬텀 파워를 넣으면 마이너스 41dB, 마이너스 31dB로 올려서 사용도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잠깐, 이게 또 마이너스 59dB냐 마이너스 31dB냐 그게 그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게 31dB? 이게 마이너스 59dB입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죠? 약간의 소리 변화도 있습니다. 같은 프리앰프 값으로 비교해보시죠. 아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Why do birds suddenly appear every time you are near?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아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Why do birds suddenly appear every time you are near?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SM7DB가 더 알맹이가 있죠? 확실히 조금 더 단단한 소리가 나요. 이번에는 인라인 프리앰프를 사용한 SM7DB와 사용하지 않은 SM7B를 비교해보시죠. 아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Why do birds suddenly appear every time you are near?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아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Why do birds suddenly appear every time you are near?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확실히 인라인 프리앰프를 사용한 쪽이 꽉 차있는 느낌이 듭니다. 밀동함이 있지만 다른 색채감은 거의 들어가지 않고 투명하게 그 SM7B의 장점만 잘 살려준 그런 느낌입니다. 악기 수음부터 보컬, 라디오, 나레이션 등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는 SM7B, 아니 이제 SM7DB를 VTG에서 만나보세요. VTG.kr 들어오셔서 제품도 살펴보시고 구매해주세요. 감사합니다.